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자,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 논술 100%인 대학에 대한 안내를 하는데, 지난번에 영상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 건국대가 일부 학과가 수정이 좀 있어서, 출제 패턴이 좀 달라져서, 그것 좀 설명하려고 영상을 다시 찍습니다. 자, 일단 논술 100%인 대학은 가천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기술대, 한국외대, 항공대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덕성여대와 동덕여대 같은 여대는 따로 제가 찍어서 올릴 거고, 오늘은 건국대와 경희대를 한번 대조 비교해 보겠습니다. 연세대와 고려대도 한번 비교 대조한 거, 또 성대와 서강대 이렇게 또 따로 한번 올려 드리겠습니다. 건국대와 경희대는 수능 체제가 매우 유사해서 이합오입니다. 이합오. 근데 차이 나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는 경희대는 사과탐이 두 과목 평균이라서 건국대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죠.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렇게 한 과목을 반영하느냐, 탐구 평균을 반영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건국대와 경희대는 이합오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죠. 그런데 여기는 탐구가 두 과목 평균을 반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영어 2등급에 국어 3등급이다. 그러면 일단 수능 체제는 되는 거죠. 혹은 뭐 국어가 4등급 나와서 그 탐구가 3등급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 여러분이 뭐 수학이 3등급이다. 그런데 영어가 2등급이다. 이런 구조는 되는데, 자, 영어도 뭐 4등급이고 국어도 4등급이다. 그럼 요거 이제 2등급 플러스 2등급 또는 1등급 플러스 3등급 이렇게 맞아야 되는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여하튼 뭐 한국사 5등급은 둘다 필수고요. 자, 경희대 120분 동안 인문계열과 사회계열로 나눠서 시험을 치는데 1번, 2번 해서 900자, 800자와 1000자 논술이고요. 사회계열은 1번, 2번 있고 3번 수리 자료를 푸는 게 요게 추가됐습니다. 원래 이런 패턴을 풀죠. 여기 이제 한의, 인문 한의에도 사회계열로 시험을 칩니다. 이 특징이 대학에서 준 볼펜만 사용 가능합니다. 수정액, 수정 테이프, 연필, 샤프 이런 거안 됩니다. 자, 이제 기본 점수 60점 주고 채점합니다. 그게 특징이고, 가산점도 있어요. 원고지 사용법 잘 지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감점 처리합니다. 그리고 가산점을 주는 경우는 탁월한 표현력이나 독창적인 구성, 예리한 문제 제기에는 가산점 주는 특이한 대학이에요. 자, 이제 제시문은 주로 교과서 바깥에서 나옵니다. 교과서 바깥에서. 그래서 요게 차이 나는 게 경희대와 건국대의 차이는, 이게 건국대는 교과서에 딱 기초해서 하는데, 교과서와 교과서 이외에서도 출제한다는 게 그게 차이점이에요.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문 체육 계열 있죠? 인문 체육 이렇게 나뉘고, 그리고 사회 계열 이렇게 나뉘어서 사회 계열에 수리가 들어가는 게 특징인데,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인문 사회 1, 인문 사회 2 이렇게 해서 수리가 들어가는 게 특징입니다. 수리랑 자료 해석이 들어가요. 이렇게. 자, 그러면 제시문의 특징 보면, 제시문이 사회계열은 수리 논술이 포함되고, 그 수리 문항은 사회, 경제에 관련된 도표. 그래서 이게 자료가 들어가요. 경제 자료. 경제 자료와 수리. 그래서 좀 수리 논술이 좀 경향이 좀 쉬워졌어요. 좀 쉬워졌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여긴 어려워요. 수리가. 자, 출제 유형, 문항별 특징 보면, 찬반 의견 이런 거잘 찬성 반대가 안 물어요. 얘네들 경희대 찬성이 반대하는 이런 거안 물어요. 그냥 주로 그냥 분류하고요, 분류, 요약, 그리고 설명, 평가 이런 거 묻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문제가 조금 독특합니다. 경향성이 독특해요. 자, 인문 체육 계열은 1번 문항이 평가형. 그런데 22학년도부터 두 제시문의 논지를 요약을 포함하고 차이를 비교하는 요약 비교형의 논제는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평가형이 기존 2번이 1번으로 와버렸어요.
그리고 2번은 분류 요약형에 비판형까지 추가됐어요. 그래서 22학년도 문제부터 푸는 겁니다. 22학년도 기출, 그 다음에 모의. 그래서 22학년도, 23학년도, 24학년도 요 정도만 3개년치만 풀면 됩니다. 이제 25 모의가 나오면 25 모의까지 풀어보시면 됩니다. 사회계열은 분류한 다음에 요약하는 분류 요약형 문제가 나와요. 주로 사회문화 교과에서 많이 나왔어요. 2번은 평가형 문제. 그래서 상반된 두 입장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다른 제시문을 각각 평가하는 겁니다. 제시문 3개를 3대3으로 나눠서 하나의 입장을 택하고 요 제시문 하나씩 평가하는 겁니다. 3번 수리문항인데 사회 경제 관련된 도표, 통계 자료 주고 그리고 수리적 간단한 계산을 합니다. 수학이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건 넘어갈게요. 실제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인문체육계로는 다의 시각에서 가나 상황에 대해서 평가하라 이런 형태로 바뀌기 시작해요. 22학년도부터. 자, 그리고 제시문 4개를 주고 2개씩 분류하는 거예요. 두 분류로 분류한 다음에 하나를 선택해서 요약한 다음에 다른 입장을 비판하는 형으로 이렇게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40점과 60점, 800자와 1000자 정도. 자, 여기 이제 사회계열은 제시문 6개를 주고 분류 요약하는 거 나오고요. 그 다음 어느 한쪽을 택해서 나머지 4, 아, 자를 평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평가. 자, 그리고 이제 자료가 나왔는데 탄소 배출권 피해 보상에 대해서 이거 탄소 배출량 구하는 문제, 이렇게 생산량 구하는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따로 푸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제 안에 단계적으로 하나씩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전제는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앞에 거 풀어야 뒤에 게 풀리는 그런 단계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냥 따로 푸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인문체육계열 이건 됐고요. 이제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건국대를 보면 여기 좀 재밌어졌어. 야, 자유전공학부를 여러 군데 만들어놨어. KU 자유전공은 무전공이고요. 문과대학 자유전공에 또 들어갔어요. 무슨 말장난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뽑는 방법을 달리 하겠다는 뜻이야. KU 자유전공학부는 무전공이니까 69명을 뽑는데 시험시간이 2시부터 3시 40분이야. 시험시간이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문과대학, 기존의 문과대학, 여기는 이제 언어논술만 치는데요. 언어논술. 그러니까 1번이 자료에서 2번이 문학 문제, 문학 제시문. 그래서 뭐 5명, 3명 이렇게 뽑죠? 요 문과대학 자유전공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뽑는 시험이 있고. 그리고 인문사회1이잖아. 인문사회2가 있어. 인문사회2는 사회과학대학에서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사회과학대학 융합전공학부 요게 기존에 저기 언어논술 보다가 이제 뭐 수리논술 보는 쪽으로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게 좀 인문사회1 하면 자료 해석과 1번 자료 해석과 2번 문학 제시문 푸는 거 1번 2번 이쪽은 1번이 자료 해석 2번이 수리논술 푸는 인문사회2 그리고 아까 했던 KU 자유전공에서 무전공학과가 있잖아. 얘네들이 이제 1번, 2번 이렇게 푸는데 얘네들이 푸는 방식을 볼게. 이제 여기 봐봐. 인문사회2는 기술경영, 경영, 국제무역, 뭐 부동산학과, 응용통계, 경제학과는 상경계열이잖아.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수리논술 문제가 어려웠단 말이야. 그리고 자료해석 있고 또 플러스 경제도 결합해서 이렇게 출제가 됐단 말이야. 요 자료는 공통이야. 공통. 같은 내용이야. 통계 자료에서 같은 문항이고 요게 계열 문제야. 계열 문제. 자, 그런데 여기서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그 다음에 요게 신설이야. 사회과학대학 융합전공학부. 자, 요렇게 하는 애들이 여기서 이렇게 넘어와서 요걸 본다 하는 거야. 그게 좀 달라진 점. 지난번 영상에서는 요 부분이 이제 설명 안 하고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요거 들어가는 거 설명을 안 했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봐봐. 이게 똑같이 100분을 보는데 여기 1번이 자료 해석 이게 동일한 문항이야. 이게 계열 문항이야. 문항 문제. 국어 사회 교과에 이게 이제 사회 사탄 교과, 이게 국어 교과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제시문 가와 나는 사회 탐구에 나는 대리 개념. 제시문 다는 소설이 나와. 근데 여기는 수리문 논술 문항
세 문항이 나오지? 그래서 1번이 국어 사회 교과. 잘해서 2번을 밟아. 수학, 수원, 수특, 확률과 통계까지 시험 범위인 거야. 기존에 이제 문까지. 근데 요거는 무전공이잖아. KU 자유전공은 무전공이니까 확통을 해버리면 미적한 애들이 못 들어오잖아. 그것 때문에 미적을 뺀 거야. 그냥 수학, 수학 1, 2. 그리고 1번이 국어 통합사회 교과에서 1번이 똑같은 거야. 뭐랑 똑같대? 얘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요거 자료 문제랑 여기 똑같아. 그래서 요건 공통의 문제야. 근데 2번이 수리인데 수리에서 인문사회2의 수리와 KU 자유전공 수리의 출제 범위가 다를 거야. 출제 범위가. 얘네들은 확통이 들어가는 거고 얘는 확통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수학에서 확통이 빠지고 수리 논술은 세 문항 나오는 거는 같은 패턴인 거지. 요거 잘 보고 지원하라고 내가 영상을 다시 찍어주는 거야. 자, 필기구는 흑색 필기구. 다음에 이 대학은 지우개나 수정 테이프 사용 가능한 뭐 착한 대학이야. 경희대는 그렇지 않지. 자, 이제 인문사회 1. 도표 자료가 포함된 국어 사탐 문제. 그리고 사고, 종합적 사고력 측정하고 사고의 과정까지 평가하고, 인문사회2는 지문제 시험과 수리 논정의 복합 형태, 그리고 이해력, 논정력, 표현력, 수리적 분석, 자료 해석을 통해서 논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 평가하는 거고. KU 자유전공은 국어 통합사회 교과 지문을 평가하는 거니까, 뭐 앞에 인문사회1과 2의 공통적인 1번은 똑같은데, 자, 이제 수리와 자연계 관련 지문을 제시했다. 이제 이게 자연계 학생들도 뽑고 인문계 학생들도 뽑으려고 보니까 자연계 관련 지문을 제시하고 있다. 이거. 이를 근거로 출제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특징이다. 그러니까 확통은 빠지고 그리고 시험 시간도 다르니까 자연계 관련 지문을 활용하겠다라고 돼 있는 거야. 자, 이제 올해 출제되는 거 봐야 되겠지? 어떻게 출제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1번, 인문사회 1, 2의 1번은 자료 해석 설명형 해석 공통적인 문제인데, 가나의 제시문을 통해 공통 주제에 대해서 상이한 입장을 제시하는 것. 핵심 논지, 제시문 가와 나의 핵심 개념 가지고 제시문 다에 있는 통계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가나의 상이한 관점, 사탐에 나오는 대립, 뭐 기능론, 갈등론 이런 거야. 뭐 이런 거 가지고 대립되는 거 가지고. 다의 통계 자료를 정확히 해석한다. 뭐 공리주의와 의무론 가지고 다의 통계 자료를 정확히 해석한다. 이런 식인데 여기는 국어 1번 문제가 국어 통합사회 교과잖아. 그럼 가나다의 제시문을 통해서 공통 주제에 대한 상이한 입장. 그리고 도표 자료 문제는 출제하지 않았어. 모의 문항에서. 근데 제시문 간의 연관성을 파악해서 의미, 문제 상황을 설명하는 문제가 나왔다 이거. 2번 문제는 예, 설명 평가형인데 요거는 나에 있는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거고 이건 수리 논술 문제. 이제 여기서 차이 나는 것은 KU 자유전공과 인문사회2의 수리 논술의 차이 나는 것은 확통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만 있고 배점은 60점으로 이게 거의 수리 논술을 풀수 있느냐 없느냐에 당락이 좌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요구하는 게 문학 작품 나왔을 때 지나치게 감성적인 글을 쓰지 말라 이거야. 문학 작품 해석할 때 감성적인 글 쓰지 말고 주어진 제시문 가와 나에 나오는 핵심 개념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이제 문항별로 자료 해석, 설명, 평가형 정식으로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3개년 정도의 기출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고 그리고 대비하시면 됩니다. 기출 문제는 몇 개만 이제 풀어보면 이 대학은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하고 감을 잡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경희대와 건국대가 수능치고 곧바로 시험을 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9월과 10월에는 기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럼 7월과 8월에는 여기에 대비한 논술의 기초적인 작업을 해야 돼. 자료 해석에 대한 숙지, 그 다음에 문학 제시문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 접근해야 되고 요약하는 방법도 좀 체계적으로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박기호 논술입니다.